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를 섬기는 김완진 교수 교목입니다. 병원에는요 원목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사목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목이 있습니다. 저는 교수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지만 또 주일에는 목사로 또 주중에도 학생들과 만나 예배하고 양육하는 또 교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교목을 만날 일이 별로 없으시죠? 오늘 그래서 제 얘기들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48입니다. 젊죠? 학교 안에서 교수 숙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저는 대학생들과 지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 제가 밖을 처음 나왔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학교 안에서만 삽니다. 아침부터 일어날 때까지 잘 때까지 학생들 소리를 듣고 만나고 강의하고 연구하고 논문도 쓰고 예배도 하고 지냅니다. 근데 오늘 예배에 왔는데 우리 청년분들이 앞에 같이 앉아서 한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사실 제게는 큰 위로가 되고 오히려 더 기쁜 마음이 듭니다. 제가 365일 학생들과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성인들이 앉아 계시면요 이렇게 막 긴장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말도 좀 빨라지고 말을 좀 거칠게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혹시나 말에 실수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과 있어서 저 목사가 저러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한동대학교를 한 1분만 소개할게요. 포항에 있습니다. 올해 29년째 되었고요. 신생대학교이지만 개교 처음부터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전 교수가 그리스도인들로 또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교수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단순히 돈 받고 지식을 가르쳐주는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배우는 가르치는 이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그 모토 하나로 지금까지 붙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고 이제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저는 시험지를 두고 나갑니다. 30년째 학교는 아노코드로 시험을 칩니다. 저는 한 번도 학생들의 시험지를 점검한 적도 없고 감독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시험지를 정직하게 치고 두고 나갑니다. 저는 그걸 받아다가 평가를 합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이렇게 학생들과 교수가 신뢰관계로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기독교 대학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과를 넘어서 강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고민하는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로 목사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2년부터 한동대학교의 교목으로 섬기고 있고요. 오늘은 학부모 또 교사라고도 말했지만 사실 우리 청년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이 젊은 목사가 나누는 그 교육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꼭 간절히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시작하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색하시겠지만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는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백 다 사용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사람인 줄 아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초대해 주신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삼시세끼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많이 먹는 걸 성공했다고 여기는 저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성도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경청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저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오늘 주제가 교육이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분들에게도 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희 안에 그 울림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이 준 가장 큰 소명이자 축복입니다. 저는 올해 48이라고 그랬잖아요.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7년째까지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불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지가 뭔데 나보고 애를 못 낳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의사가 저보고 애를 못 가진답니다. 불임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리고 그 이듬해 하나님의 선물로 아이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요, 자식 새끼를 놓고 키워보니까 부모 마음을 배웁디다. 애를 안 놓고 부모가 안 돼봤으면 내가 애도 안 키워보고 목사가 됐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해봅니다. 애 키워보니까요, 자식 새끼를 낳아보니까 부모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마음을 배웁디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부모라는, 자녀를 가진 부모라는 마음으로 읽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도 이제 그런 본문에 속합니다.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식물은 교육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동물은 교육이 필요한가요?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도둑고양이가 새끼를 한 8, 9마리를 놓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8, 9마리 새끼들을 다 모아다가 일일이 젖병 물려다가 키운 적이 있습니다. 얘들이 자라가지고 집을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집 못 잡습니다. 동물도 약간의 교육을 받으면 지 앞가림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람만도 못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대 생물학과 교육학에서 세 가지 결론을 냅니다. 첫 번째, 인간은 후천성이 더 중요하다입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보다 후대에 후천적으로, 그게 교육이겠죠.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사람됨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육을 받는 데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받아야 될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부모와의 애착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현대 교육학의 세 가지 전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 인간은 후천적입니다. 두 번째, 교육은 각각의 시기마다 제일 중요한 지점에 받아야 될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양육하는 사람, 부모님이겠죠. 애착관계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그러지 못한 아이에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 요 세 가지가 교육의 큰 중심 주제가 됩니다. 교육하면 늘 많이 나오는 게 뭔가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교육의 양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또 뭐죠? 양보다 질이겠죠. 양과 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교육의 방향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의 양과 질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이 향하는 방향이 잘못되면요, 그 교육이라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향과 목적이 굉장히,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통해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계신데 먹고 남은 돈으로 가르치세요? 가르치고 남은 돈으로 드세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국 부모들요, 먹고 남은 돈으로 안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남은 돈으로 드십니다. 그런데 애들이 잘 크나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의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방향이 없거나 잘못되니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되어갑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만난 지가 2012년부터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학생들을 이렇게 말한, 요즘 학생들은요, 요즘이라 말이 이상하지. 여기 이제 1718도 있겠죠. 1718 학번 학생들이요,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23학번이거든요. 23학번 보고 요즘 애들 이상하다 그래요. 제 눈엔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고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학생들을 보면 저는 주로 20대, 19에서 26세 정도까지 학생들을 보는데 한동네만 말한 게 아니라 요즘 제가 보는 청년들의 특징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적인 세대입니다. 지 밖에 모릅니다. 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잘못돼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기적인 학생이 되어갑니다. 지 인생의 야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합니다. 사기치고 등쳐먹고 다 합니다. 무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200회 특집 제목이 돈 나라 사람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서울시내 1,000명 성인을 대상으로 질문합니다. 질문이 되게 얄궂습니다. 얼마를 주면 가족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얼마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국민 50%는 10억만 주면 자식 새끼 버리고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가족 버릴 수 있다고 답을 한 국가입니다. 이 중에 반이에요. 절반입니다. 50%가. 10억이면 내 가족 버린답니다. 애새끼 자식 새끼 버리고 남편 버릴 수 있다고 답을 한.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육은 양과 질을 넘어서 방향과 목적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KBS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습니다. 제가 그 내용 잠깐 읽겠습니다. 은혜양은 27세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노량진 고시촌에서 경쟁률 17대 1의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졸업 4년 차입니다. 은혜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철이 없었던 게 대학이라는 게 제 미래를 보장해 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바보였던 거죠. 저는 학자금을 빌려 대학을 다녔고 올해부터 갚기 시작해서 한 2천만 원 남았어요. 근데 어쨌든 감사한 건 최선을 다해서 아직 취업 못한 딸을 위해 방세를 내주시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니 금수저죠. 흙수저라 말하는 사람은 불효녀예요. 제 탓이죠. 성공하지 못한 것. 제가 이 다큐를 보는데 이 인터뷰에 나왔던 이 자매가 말했던 제 탓이죠. 성공하지 못한 것.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저는 하루 종일 청년들을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20대, 30대 청년 세대에게 나가서 뭘 원하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기성세대 분들. 죄송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 번에 다 뭉뚱그려 질문한 것 같아 참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요즘 학생들에게 뭘 원하니? 라고 물으면 대부분 뭐 얘기할까요? 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예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입니다. 사실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대학 가서 뭐 하시려고요? 좋은 직장 가서 뭐 하시려고요? 대부분 내가 추구하는 일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성공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풀어갑시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성공하길 원하지 실패하기 원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 저도 성공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제가 쓴 논문이 SCI급 논문에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는 설교에 성도들이 감동받았으면 좋겠고요. 인정받는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고 인정받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문제는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개념들이 교회 안으로 우리 삶으로 그대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신대원 동기들을 만나서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다 이제 목사들이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옛날 얘기도 하다가 또 신대원 졸업했던 동기들 이야기도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면 아, 박 목사, 아, 그 친구 목회 성공했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아, 박 목사, 그 친구 목회 성공했어 했을 때 목회 성공이란 말의 의미는 뭔가요? 교회 사이즈는 더 커지고 성도 수는 더 많아지고 건물 크기는 들어 늘어나고 보통 이런 걸 목회 성공이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목회의 성공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그 목회에 목사들조차도 성공이란 단어를 함부로 갖다 붙이게 되었습니다. 한 명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시골구의 목사들은 실패한 목사인가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전도사님들은 실패한 목회를 하는 건가요? 어느 순간 목회자들도요, 목회라고 하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영혼을 다루는 일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잠깐 20장 펼쳐볼까요? 누가 등장하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한 그 야고보이고요. 요한복음, 요한 계시록을 쓴 그 사도 요한입니다. 두 형제거든요. 그 형제의 야고보의 형제의 어미,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뭐 부탁했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제 아들 둘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삼아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치맛바람입니다. 인사청탁하는 겁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주님, 제 아들님이 둘이 있는 거 아시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이 왕 되시면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는 좌의정 삼아 주시고 하나는 우의정 삼아 달래요. 자, 이 세베대의 어미가 원한 게 뭡니까? 성공입니다. 누구 성공? 자식 새끼 성공. 자, 이거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아들내미 둘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 찾아가실 것 같으세요? 안 가실 것 같으세요? 제가 애새끼 키워보니까요, 저 찾아갈 겁니다. 주님, 우리 아들님이 기억하시죠? 고농구고 좀 부족하지만 나중에 주님 우의정 삼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부탁 왜 안 하겠습니까, 부모라면? 부모라면 그 부탁 다 합니다. 세베의 아들의 어미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님이 우리 아들 그 못한 것 하나 있지만 기억해달라고. 그때 예수님 물으신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영어 성경에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What do you want? 어떻게 오셨어요? 뭐 해드릴까요? 20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죠.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본문을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인류 대속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고 말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어미는 찾아서 뭐 얘기하고 있나요? 성공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주님, 저 성공하고 싶은데요. 제 아들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제 딸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내 남편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24절. 자, 그걸 나머지 열 제자가 들었죠. 자, 열 제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했답니다. 자, 왜 분노했습니까? 그거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됐는데. 어우, 그거 내가 먼저 선수 쳤어야 됐는데. 두 명에게 빼앗긴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열 제자도 뭘 원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나머지 열 제자도 똑같았습니다. 나머지 열 제자도 똑같이 성공을 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여러분, 님들아,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싶죠. 자, 오늘 지적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이때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거. 근데 그게 정말 성공일까요? 제가 오늘 질문 몇 가지를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성공한 분입니까? 실패한 분입니까? 오래 사는 걸 성공했다면 예수님 실패한 분입니다. 많이 가진 걸 성공이라 말하면 예수님 실패한 분입니다. 더 커지는 걸 성공이라 말한다면 예수님 3년 사역하고 남은 게 뭡니까? 12명 중에 11명 다 도망갔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죠.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실패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인류 대속에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실패한 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주제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하는 성공은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높게 올라간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향해 걸어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만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나가는 성공의 의미는요, 얼마나 많이 가졌고 크고 높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 뜻을 향해 걸어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예수님 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기도가 뭐죠?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Not my will, but yours.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게 예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일한 기도셨어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도 알려주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라 하셨죠. 뭐 구하셨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향해 걸어가는 게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성공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 아니라 성공한 분이세요. 성경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요, 굉장히 길잖아요. 모든 예언서는 1장 1절, 2절, 3절 사이에 하나님과 자신이 부름받은 소명의 장면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독특하게 소명의 장면이 1장과 6장에 두 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부른 장면을 길게 설명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에요. 그 보좌 앞에서 스랍들이 여섯 날개를 퍼덕이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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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정말 멋진 모습을 봅니다. 그 찬양 중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이 이사야 6장에 나온 그 소명의 장면을 찬송으로 만든 거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사야가 어떤 탄식이었죠? 기억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 보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자, 그 소리 들었던 이사야가 뭐 합니까? 손 번쩍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그게 이사야의 고백이었거든요.
주님,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옵소서. 자, 보통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손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상식적이라면은 아, 그래 고맙다. 네가 날 위해 간다고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능력 줄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고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야, 근데 네가 가서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들 안 들을 거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도 그들 안 볼 거야.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자, 이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전 사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다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 줄게 고맙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 이거 듣고 이사야가 마음에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제가 그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약 4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사야의 죽음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정경이 아닌 외경과 그리고 유스티스, 저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의 글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므낫세 왕 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므낫세 왕이 정말 개차반 같은 왕이었어요. 최장기 집권 54년을 통치하는데 별명이 우상의 왕자입니다. 온갖 우상을 왕실에서 다 섬겼던 왕입니다. 이사야가 계속 왕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예언을 하니까 므낫세가 그게 너무나 듣기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이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큰 나무 고목 사이에 숨습니다. 그래서 병정들이 가서 나무에 숨었습니다. 보고를 하자 므낫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통째로 썰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숨어있는 나무를 통째로 썰어다가 므낫세 앞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무 한가운데를 톱으로 썰어 이사야는 순교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름받고 40년 사역을 했습니다. 열매가 뭡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깨닫지도 않습니다. 왕은 그 이사야를 잡아다가 톱으로 썰어 순교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도 이사야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비록 실패로 부름받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이 가졌나, 얼마나 커졌나, 얼마나 높아졌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 속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예를 볼까요?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 이사야뿐만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군데군데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받았던 부름을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사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계속 웁니다. 하나님, 저는 애라 말을 못합니다. 어쩝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번에는 이사야 입에다가 손을 대어줍니다.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노라. 예언자로 삼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40년 정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40년 사역의 결과가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준 편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문서를 받아들고요, 예레미야가 보는 앞에서 하나하나 칼로 다 오려서 화로불 앞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저놈 저거 잡아다가 우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다행히 그때가 건기여서 우물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 우물 진흙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동네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몰래 건져다가 숨겨줍니다. 40년 사역을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예레미야는 왕비는 벌거벗긴 채, 왕은 두 눈 뽑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고 나라의 멸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사역의 결과가 뭐죠? 멸망입니다. 그게 너무나 슬퍼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씁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죠. 40년 하나님 부름받아 사역했는데 사역의 결과가 뭡니까? 나라의 멸망을 목도하는 겁니다. 실패로 부름받았죠. 근데 그 일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나요?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부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공이란 말을 쓸 때는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요, 반드시 대가 치를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되게 분명합니다. 정직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공의와 정의로 낮아지고. 근데 여러분이 그 삶을 살면 세상은 여러분을 호구라고 부를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청년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저 새끼 호구라고 부르는 그 호구라는 단어 앞에 쫄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정직하게 사세요. 거룩을 지키며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섬기며 사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십시오. 분명 그것 때문에 대가 치를 날이 온다면은 그건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지키실 겁니다. 세상 앞에서 정직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며 순결을 지키고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주기철이라는 이름 자체를 잘 못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세대차를 느낍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분이 제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이셨어요. 주승중 교수라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신대안을 다니면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직접 듣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워낙 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주기철 목사님이란 이름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나누고자 싶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침략기 시간에 옥중투구하시다가 순교하신 한국을 대표하는 순교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일제의 수많은 핍박과 고문과 회유를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신사참배와 관련돼 있습니다. 1937년부터 일제가 조선 통치 방향을 바꿉니다. 흔히 우리가 문화말살정책이라고 하는 통치 방법으로 바꾼 게 1937년부터입니다. 그 문화말살정책을 대표하는 정책이 신사참배 운동이었습니다. 조선 각 도 각 읍에 전국에 200여 개의 신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천황을 향한 믿음과 또 충성을 고백하게 하는 신사 참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1937년부터 1942년도까지 기록을 보니까 200만 명의 조선인들이 신사 참배에 동원됩니다. 그 중에 이제 교회가 있어서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에 큰 아픔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시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큰 고난과 투옥이 시작됩니다. 신사 참배가 시작되던 1937년부터 옥중에서 돌아가시기까지 7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투옥을 당하시게 됩니다. 투옥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질하고 매질이 지겨워지면 거꾸로 매달아서 몽둥이로 후려치는 겁니다. 비행기 태우기라 불렸답니다. 이쪽에서 훅 하고 치면은 휘청하더니 저쪽으로 가면은 저기서 한 번 더 훅 하고 치고. 그런 고문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기 고문에 고춧가루 주전자를 잔뜩 입과 코에 들이부었습니다. 대나무를 얇게 잘라서 손톱 발톱에 다 찔러 넣어서 빠지게 하고 붙어있던 손톱마저도 뺀치로 다 뽑았습니다. 주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20개 손톱 발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셨었습니다. 망치로 발을 쳐서 뭉개놓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던 적도 있고 심지어 목사님의 생식기에 대나무 꼬챙이로 찔러 넣어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여러 차례 기절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자 일제가 회유 방법을 바꿉니다. 38년부터 44년 동안 4차 옥중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족이 철저하게 단합을 받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사례비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정말 못 도와주게 됩니다. 노모와 아내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일제가 정말 목사님 가족을 굶어 죽이려고 했답니다.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아니까 새벽마다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집 마당을 지나가면서 좁쌀 한 줌을 주먹에 있다가 그냥 마당 너머로 휙 뿌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강조 장로님이 그때 6살, 5살, 7살 때였는데 아침마다 하는 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좁쌀을 줍는 일이었대요. 근데 그걸 밥으로 해먹어야 되니까요. 학교에서 퇴학을 다 당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감옥에서 풀어보내주는 겁니다. 집으로 보냅니다. 뭐 하라고요? 당신 가족,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으니 그냥 한 번만 신사참배하고 편한 삶을 살라고. 주목사, 이제 당신 자신은 신사참배 안 해도 좋다. 아무런 제재하지 않을 테니 다른 사람에게 신사참배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당신은 안 해도 좋다.
그럼 노모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편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목사님에게는 큰 유혹이었답니다. 한 번은 이 평양 수용소에서 감옥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택시를 잡아주더래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가는 길에 신사가 있을 텐데 안 내려도 괜찮다. 창문만 내리고 고개만 까딱 한번 하고 가시라고. 목사님에게 그게 정말 큰 유혹이었답니다. 가족이 어려움 당하는 것. 주 목사님이 네 번째 마지막 감옥 투옥되기 전에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설교문이 아직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문 중에서 한 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면 철석 같은 믿음도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린 자식들이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자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육신에 얽힌 정에서 저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1938년 9월 9일입니다. 제27차 장로교 총회가 열립니다. 전국에서 목사님 86분, 장로님 85분, 선교사 22명, 총 193명이 모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로교 총회를 통해서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니 애국행위일 뿐이다. 신사 참배가 가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게 됩니다. 그날 신사 참배를 가결하던 총회의 설교 제목은 요한복음 4장 34절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그 신사 참배에 대한 역사적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1938년 그 9월에 신사 참배를 가결하기 전에 마지막 네 번째 주기철 목사님을 투옥하게 됩니다. 오종모 사모님이 주 목사님을 면회를 가셨답니다. 근데 보통 그 순사들이 면회 요청에 항상 들어준 적이 없는데 그날은 면회를 허락을 하더랍니다. 오종모 사모님이 면회 가셔서 주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얼굴을 뵀는데 주 목사님이 사모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날 밤 얘기를 간증을 하시더랍니다. 한 달 동안 잠을 안 재우더랍니다. 잠잘만 하면 때리고 찬물 붓고 그걸 한 달을 하고 나니까 너무 힘이 들었답니다. 감옥 안에서도 늘 뒤로다 차고를 메워서 이제 가둬놓고 있는데 그날도 이렇게 깜빡깜빡 졸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가 주기철하고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순서가 부르나 하고 또 가슴이 철렁 내려서 있는데 두 번째 주기철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 주기철 하는 세 번째 음성이 들리면서 주님이 거기 서 계시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마저 나를 버리려느냐?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 흘리셨는데 나 어찌 주님 모른다 하겠습니까? 주님 날 위해 물과 피 쏟으셨는데 나 어찌 주님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게 오종모 사모님과 마지막으로 가졌던 면회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돌아가실 때
부탁 하나 하셨답니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그리고 해방을 1년 남긴 채 1944년 4월의 봄날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교하셨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목사님은 실패한 분입니까? 성공한 분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주 목사님은 실패한 분입니까? 성공한 분입니까?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도 주 목사님을 실패한 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7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도 저 같은 새파랗게 젊은 청년 목회자의 마음에 남아서 일사각오의 믿음, 주님 날 위해 물과피 쏟으셨는데 나 어찌 주님 모른다 하겠습니까? 라던 그 믿음의 마음을, 이 젊은 목회자의 마음을 아직도 울립니다. 주 목사님은 실패한 분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기억에 남아 일사각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 분이 되셨죠. 또 한 번 권면 드립니다. 이 자리 저와 함께 예배드린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되 쫄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 대가치를 믿을 겁니다. 이 세상 앞에서 거룩하게, 이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이 세상 앞에서 신실하게, 이 세상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것, 세상 그만두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함께 저와 말씀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교사 세미나, 부모 세미나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한번 제가 좀 무겁게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 이렇게 질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으세요? 한번 저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만큼은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다 있습니다. 성경에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믿음 잃지 않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 길 따라가는 겁니다. 섬기는 길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 교회에서 뛰어놀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아이들 뛰어놀면요, 우리 아이, 내 손자, 내 손녀 아니더라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영이 우의정, 좌의정 부탁할 때 주님 물으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성공을 원하고 왔던 그 부모에게 우리 주님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완진아, 뭐 해줄고? 네 뭐 원하는데 내가 뭐 해주면 좋을까? 주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뭐 대답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따진다면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 되게 해주세요. 찬송가나 기억났습니다. 찬송가 461장인데 십자가를 질 수 있답니다. 오늘 같이 부르진 않을 건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네, 주님. 그게 성공입니다. 같이 예배당 앉아서 예배드릴 때는 대답하기 쉽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죽기까지 따라오리? 그 대답 쉽습니다. 근데 이 대답이 진정성이 묻어나는 자리는 어디냐면요. 이제 저 문 열고 월화수목금토 살아가실 거잖아요. 저 문 열고 나가서 살아가는 월화수목금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가가 결정짓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일터 나가실 겁니다. 직장생활 하실 거고요. 매장을 운영하실 거고요. 개인 사업을 하실 거고요. 또 직장에서, 집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다양한 삶의 자리를 들어갈 텐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문 열고 나가는 월, 화, 수, 목, 금토의 삶 가운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어떻게 제가 살아야 됩니까?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제 부름이 다르고요. 여러분의 부름이 다릅니다. 주님, 제가 월화수목금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부담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 문 열고 성전문을 나갈 때 우리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방학을 하고 있겠지만 직장생활하는 분도 있겠죠. 내일 월요일부터 출근할 텐데 주님, 제가 월화수목 금요일, 토요일 출근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세요. 뜨겁게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기도 없이 어떻게 월화수목 금토를 살려고 하십니까? 마무리합니다. 유산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산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일 기억나는 유산은 경제적 유산일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평생 쌓아왔던 재물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하나요? 사실 저희 같은 서민은 못합니다. 남겨봤자 아파트 한 채 정도? 저희 같은 서민은 뭔가 돈을 남겨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부모가 남긴 유산 때문에 자녀들 망한 케이스 언론이나 뉴스에서 본 적 많으시죠? 때로 부모가 자녀에게 남긴 유산, 특별히 경제적 유산이 자녀에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산이 있습니다. 어떤 유산이 있나요? 제가 사회적 유산이라 부르겠습니다. 사회적 유산 는요, 두 번째, 약간 네트워크 같은 겁니다.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돈 모아다가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하신지 혹시 아세요? 목동이나 대치동 같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회적 유산입니다. 내 새끼만큼은 좋은 교육적 환경 속에서 배우고 학원을 다니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맹모 삼천지교 기억하세요? 맹모가 이사를 세 번 갔답니다. 공동묘지에서 살았더니 애가 맨날 아이고 아이고 애곡하는 그 장송곡 따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장으로 갔더니 애가 맨날 장사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서당 근처에 이사를 갔대요. 그랬더니 애가 이제 책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게 흔히 말하는 사회적 유산입니다. 내 아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걸 제가 이렇게 부를게요. 인지적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인지적 유산은 경제적 유산과 사회적 유산과는 다르게 이 세상을 보는 방법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지적 유산은요, 그냥 살면서 배우게 됩니다. 안 가르쳐도 애들이 다 보고 배우는 게 있더라는 거. 그걸 인지적 유산이라 부르거든요. 여기 이제 부모님들 계시죠? 아이 키우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집에 문제가 생기시죠? 그럼 뭐 하세요? 기도하시죠? 그때 두 분만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아이들을 함께 불러놓으세요. 완진아, 니도 잠깐 여기 앉아봐라. 이번 달에 우리 할머니가 아프시단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애 앉혀놓고 두 분이 같이 기도하십시오. 두 분이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소리를 애가 듣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지적 유산입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소리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커서 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절대 두 분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두 분이 말씀을 읽고 찬송가 부르는 소리를 아이들에게 들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지적 유산입니다.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듭니다. 안진아, 네 잠깐 앉아보자. 이번 달에 엄마, 아빠가 돈이 없다. 큰일 났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두 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 아이들이 듣게 하십시오.
우리 손자 손녀가 있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자 손녀 보시면요, 용돈 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꼭 만나면 꼭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주님,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계시죠? 이미 사춘기 지났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오늘 밤에 가셔가지고 애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려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물을 겁니다. 엄마 뭐 하는데? 막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으셨습니다. 애가 자면요,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막 어색하다고 뭐라 그럴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올해 48이라고 말씀드렸죠. 애를 키우는데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제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어머니가 그 찬 손을 제 이마에 얹고 기도했던 그 촉감이 있죠. 그게 아직 제가 48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토요일 밤이 되면 하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였죠. 다니면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안진아, 네 내일 뭐 입고 갈 건데? 그러면 이렇게 아, 이거 하고 이거 입을래? 그러면 잘 개어서 머리 앞에 개어놔. 그럼 제가 자기 전에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은 다음날 아침에 제가 입고 갈 옷을 개어서 머리맡에 두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헌금을 주셨습니다. 그때 1,000원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1,000원 주면서 뭐 하셨냐면은 다리미로 다려주셨습니다. 자, 1,000원짜리 다리미로 다리면 10,000원 되죠? 아니요, 1,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뭘 배웠을까요? 아, 주일은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내일 가장 가지고 있는 깨끗한 옷을,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구나. 아, 하나님께는 준비된 걸 드리는 거구나. 그게 인지적 유산입니다. 이게 어렵나요? 쉽나요? 돈이 안 듭니다. 인지적 유산은. 우리 두 분 집사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아이가 듣게 하십시오. 말씀 있는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다음 세대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저입니다. 우리 부모가 문제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은 가정예배 어려우시겠지만 가정예배 드리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두 분이 가정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꼭 한번 드려보시고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같이 무릎 꿇고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엄마, 아빠가, 우리 가정이, 우리 할머니가, 교회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초등부, 유치부 뛰어놀고 있잖아요. 내 손자, 내 새끼 아니더라도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거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있잖아요. 뭘 하든지 밀어주세요. 머리에 염색하고 오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지지해 주시고 괜찮아, 사회생활 어렵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다음 세대가 뿌리를 내리고 무엇보다도 그 인지적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로 남겨주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 한두 가지 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저희 같이 기도할 텐데 저희 함께 한번 제가 불렀던 찬양 기억나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께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그 저들이 쟤들이 아니고요, 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기 위해 주님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갈 때 주님 성령 충만한 한 주 되게 도와주세요. 첫 번째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 문 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가 내 가슴에 박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월화수목금 토대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합시다. 저희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배대의 어미들이 와서 묻습니다. 두 아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아 달라고 부탁할 때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을 돕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번 주 월화수목금토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가 끝나면 저 성전문 열고 우리의 일상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직장으로 가게 될 거고 가정으로 가게 될 거고 일터로 돌아가게 될 거고 우리의 자영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며 또 우리의 삶으로 또 학교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월화수목금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때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때때로는 싸워 흘리기도 하며 하나님 그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일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입니다. 남들처럼 커지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저희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며 순결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믿음을 지켜내며 공의를 섬기고 정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고등학생들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나아가야 될 세상 믿음으로 살기 녹록하지 않은 세상일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대가치를 날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정직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수결하게 살기 위해서 치를 만한 대가가 있다면 주님 그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따라 사는 그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더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저희 한 가지만 같이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대학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잘 키우고 우리 초, 중,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할까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장년부에게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열정을 주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특별히 교사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이제 이들이 커가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이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두 올라온 은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 앞에서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를 섬기는 교사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자들을 믿음 모아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로 모아주시옵소서. 올해 섬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지혜를 모아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문방 공부를 준비하며 한해 교육부서를 끝나갈 정책들과 프로그램을 짜게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의 공부의 목적과 내 삶의 이유를 찾아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 새벽의 어미가 대답합니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삼아 달라고. 하나님, 그런데 사실 그게 부모된 우리의 노심초사하는 마음입니다. 자식 새끼 잘 안 되기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결심하는 것,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공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나갈 때 지지하고 지원하고 기도하며 힘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장년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꿈꾸시는 교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대학 청년부까지 이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살리는 주축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돕고 섬기는 교사들 한 명 한 명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따라서 이제 저 성전문 열고 우리의 월화수목금토를 보낼 때, 오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의 월화수목금토를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와 섬김과 낮아짐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호구 소리 듣더라도 그 소리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